자, 그럼 이번에는 여자는 한 길로밖에 이동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남자가 길을 막아서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쓸 수 있는 스텝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자리 턴이랑 제자리 스텝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자리 스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측면에서 알려드릴게요. 아까와 같이 똑같이 한 줄을 이용한다고 할 때 여자가 스텝을 규칙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여자가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남자가 길을 막았기 때문에 뒤로 다시 백하는 느낌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원리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자리 턴 알려드릴게요. 제자리 턴 또한 측면에서 알려드릴게요. 제자리 턴은 편하게 생각하셔서 한 자리에 머물러서 보시면 되는데 여섯 박자로 나누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도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여자는 하나 둘은 진행이고 셋 넷은 남자의 텐션을 받고 다섯 여섯에 정리를 하는 스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 제자리에서 콕 박혀서 돌진 않고요. 진행을 하다가 남자가 막아서 돌리기 때문에 돌고요. 다섯 여섯에 정리해서 돌아오는 느낌으로 돌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동작을 선생님 모셔서 시연 한번 해볼게요. 네, 여자가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못 가게 남자가 막아내는 스텝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진행 방향에 남자가 하나, 둘, 들어가면서 막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의 텐션을 잘 느끼시고 남자가 원하는 게 길을 그대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뒤로 돌아가 제자리에 머무르는 건지 여자분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이번엔 제자리 턴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턴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가 스텝을 알고 있다고 먼저 손을 놓고 돌아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 둘은 남자가 리드하는 카운터이기 때문에 계속 남자의 리드를 기다리시다가 하나, 둘, 셋에 남자가 놔주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제자리 스텝과 제자리 턴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여자의 세 번째 스텝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혹시 남자분들 여자 스텝 알려드린다고 안 보고 계신 건 아니죠? 남자는 여자의 스텝을 알고 여자의 진행 방향을 알아야 여자를 제대로 리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이번 편 꼭 집중해서 다시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